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 리졸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졸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옵션입니다. 옵션과 같습니다. 리졸트 is just option. 근데 다만 뭐가 있느냐니까 with error message. error message. error message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과 모든 형태는 동일합니다. 예제를 보죠. 옵션은 이렇게 t라고 하는 하나의 지네릭입니다. 지네릭이고 generic of t. 근데 result는 t와 e 두 개의 generic이에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t와 e가 반드시 다른 타입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죠? 다른 타입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다른 타입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generic 시간에 우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OK 해서 t 하거나 error 해서 e 타입을 리턴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이 t가 OK 속에 있는 t고 여기 있는 e가 error 가 가지고 있는 투펄의 e예요. 그죠? 이건 투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 밑에 이제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t와 e가 같은 타입이죠. 그러니까 t와 equal e 타입이 같은 경우. 텅빈 투펄인데, 텅빈 투펄은 결국 return nothing, 아무것도 return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 가능합니다. 다음 예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T와 E가 타입이 같은 타입이에요. 그렇죠? E로 나눠지게 되면 OK를 리턴하고, 아니면 에러를 리턴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Is OK. Is OK는 OK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OK. 말 그대로 리턴 타입된 것이 예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굳이 돌려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제 열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매치를 쓰고 있습니다. 매치를 해서 O이면은 OK, 아니면은 에러 됩니다. 그래서 2부터 7까지 돌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메인에서 이 부분이 빠졌네.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보시면은 이번에는 에러에 들어가는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죠. 그러니까 스트링 되고 OK 들어가 있는 예, 넘버는 ISRT2. 이렇게 서로 T와 E가 다른 타입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니까 굳이 돌려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바로 에러가 뜨 있어요. 메인. 아, 그러네. 메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ISRT2와 OK 타입입니다. 그리고 랩STR 얘는 에러 투플이 가지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에러를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죠? 리졸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리졸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졸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것은 OK 투플이거나 에러 투플이거나. 그죠? 둘다 동시에 가질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에러죠. 에러인데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실행시키면은 제가 리졸트는 옵션과 동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시키면 당연히 보다시피 패닉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패닉. none인 경우와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 none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니까 none은 리졸트의 타입이 아니, 베리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만약 이게 옵션이면 어떻게 되나요? 옵션. 옵션이면 가능하죠. 옵션에 ISRT2 이렇게 잡았을까요? 그럴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언랩에서 어떻게 되나요? 패닉이 발생하죠. 다음 예시입니다. 메인에서 이번에 벡터 똑같이 돼 있고 0에서부터 10까지 해서 빙글빙글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sum이면은 어떻게 하고 none이면 어떻게 하고 이건 옵션이죠. get은 옵션을 리턴합니다. 보다시피. 그죠? 옵션 뒤에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요거는 우리가 언제 공부하냐니까 트레이트 들어가서 바로 다음 챕터죠. 거기서 요게 어떤 의미인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예제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 자, 이번에는 어떤 예제인가요? 보시면은 벡터 234이고 자, 이프렛을 했어요. 이프렛 앞으로 우리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이거 있잖아요. 위에서 본이 코드.
이 코드를 다르게 표현하면 if를 쓸 수가 있습니다. for까지는 같아요. for 인덱스 동일한데 안에 있는 내용이 얘는 match 이렇게 한 거죠. match에서 sum none 한 것인데 요걸 매치를 if-less로 쓸 수가 있어요. if-less로 쓰게 되면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얘는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에서 여기서 리턴한 값이 여기에 패턴 매칭으로 넘버 속에 값이 들어갈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패닉이 발생할 일은 없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자, 실행시켜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넘버 2, 3, 4만 되었고 나머지 4, 5, 6에 대해서는 4, 5, 6 등등에 대해서 패닉이 발생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깨끗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러스터는 패닉이 발생할 상황에도 패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옵션과 리졸트입니다. 옵션과 리졸트의 차이점은 리졸트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할 수가 있고 옵션은 에러 메시지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 말고는 동일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좀 길죠? 마지막 예제이네요. 자, 웨더를 있습니다. 웨더 벡터 돼 있고 그다음에 웨더 벡터에서 시티 뮤트블로 잡았어요. 뮤트블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시티 제로 첫 번째는 베를린을 출력하겠죠. 자, 나머지 중에서 숫자면 내가 출력하고 숫자가 아니면은 출력하지 않고 건너뛰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방식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먼저 시티를 가져왔습니다. 얘가 가져왔겠죠. 이만큼이 가져왔죠. 그중에서 첫 번째 거 출력합니다. 얘가 출력되겠죠. 베를린. 자,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를 가지고 뭘할 겁니다. 뭘 하느냐니까 시티 팝 시트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요.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하나씩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정보를 보자는 거예요. 그 정보가 마찬가지 OK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OK로 이렇게 인포메이션 파스에서 어떤 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돌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과 해서 첫 번째 베를린이고 팝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뭔가 튀어나오겠죠. 꽁무니부터. 그죠? 푸시는 앞으로 들어가고 팝은 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78이 나왔습니다. 78이 나왔으니까 출력을 했죠. 그다음에 7, 마이너스 7 출력하고 57하고 클라우디가 나왔잖아요. 클라우디가 나오면은 보통의 경우라면은 패닉. 시스템이 다운되겠죠. 그죠? 근데 러스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썸인 경우 어떤 정보 있을 경우에는 팝인 것이 정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으로 넘어가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 출력하고 그리고 이 경우도 출력을 해봤는데 얘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해당되지 않으니까 또 다음으로 베를린으로 넘어갑니다. 베를린 넘어갔는데 얘도 해당되지 않아요.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while 루프가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패닉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서로 다른 데이터 하나는 integer i32고 하나는 refstr이에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천천히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코드예요. 혹시라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